신기한 동물 흑고니. 흑고니는 흑조 블랙스완으로도 불리며 오스트레일리아 특산종이다. 몸 전체가 검은색이나 첫째 날개깃과 둘째 날개깃의 끝부분은 흰색이고 부리는 빨강 또는 오렌지색이며 윗뿌리 앞끝에 흰색 띠가 있다. 다른 오리과 새들처럼 물풀이나 갈대나 벼 같은 식물의 뿌리 또는 열매, 수서곤충이나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. 흑고니는 일부일처제이며 한번 짝이 맞으면 평생을 간다고 한다. 호숫가에 큰 둔덕을 만들고 그 위에 둥지를 튼 후 매년 고쳐가면서 같은 둥지를 계속 쓰고 수컷과 암컷이 알을 교대로 품는다.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의 주도로 지정되기도 했다. 검은 백조는 17세기 호주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백조는 흰색이라는 것이 당연했던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면 큰 후폭풍이 생기며 사후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는 필연이었다는 과장이 일어난다는 내용을 뜻하는 흑조 이론이 생겨났다.